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만약 노벨 작사가상이 생긴다면 우리나라에선 가장 먼저 이분이 언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 노래 가사 너무 좋다 생각하고 작사가 이름을 보면 어김없이 이분이 올라가 있죠. 김이나 작사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이나입니다. 아, 우리 보는 라디오 인사 좀 해주세요. 여기 인사를 제가 할 수 이쪽에 이쪽에 안녕하세요. 저 어떻게 나오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아우, 아름다우십니다. 부어 있거든요. 좀. 네. 굉장히 거의 생얼이신 것 같은데 너무 아름다우세요. 하선 씨도 생얼이시잖아요. 저는 그래도 비비라도 찍어 바로 왔습니다. 죄송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유, 하선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요? 저는 진짜 저 예쁜 여자 좋아하거든요. 아니 여기는 그래도 네. 이게 어지간하면 아 감사합니다 하겠는데 네. 박하선 씨 보아 버릇하던 청취자들한테는 네. 그런 얘기 좀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예뻐서 좋아요, 작사가님. 감사합니다. 아유 참. 잠이 확 깨네요. 네. 황다교 님이요. 이건 어디에 눈을 둬야 할지 커봐요. 보라에서 두 분 다 빛이 난다고. 분위기 좋네요. 네, 여기 오늘, 아침부터. 오늘 명절이네요. 아, 저도 너무 보고 싶어요. 문자 올라오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아, 그래서 지금 고릴라를 켜려고 찾다가 이제 딱 지금 오프닝 하는구나. 아. 제가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급히 들어오고 계세요. 네. 아, 제가 또 이거를. 네, 이진아님이요. 헐, 미쳤다리. 김이나 작사가님 진짜 언어의 마술사라고. 아, 진짜 이분 전 진짜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오이네요. 이런 작사... 들을 하세요. 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아유, 뭐 다 직업이죠. 하선 씨가 연기하는 게 신기한 거랑 똑같은 거고. 아, 근데 아까 처음에 그 멜로디랑 가사 얘기하실 때 네. 저는 이제 책에다가 멜로디가 얼굴이라면 가사는 성격이라고 이렇게 썼었는데 하선 씨는 훨씬 더 관능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육체적인 관계다. 이렇게. 맞죠? 이제 아무래도 네. 이목구비의 네. 그런 이야기니까 예, 오전인데 네. 잠이 좀 깨는 때였나요? 네. 아니요. 건강한 이야기죠. 김수영님, 한번 읽어주세요. 하선 언니, 이나 언니라니 이건 누텔라와 마시멜로의 조화. 와. 표현력 좋은데요? 네, 이분도 언어의 마술사다. 이거 뭔가 가사 같은데요? 진짜. 6445님이 김이나 씨 엄청 올빼미라고 들었는데 아침 11시에 나오기 힘들지 않으셨냐고. 올빼미가 아니고 부엉이고요. 네. 저는. 이 별방 애청자들을 네. 부엉이라고 불러요. 원래도 그래서. 좀 늦게 주무시고 그러세요? 심해요. 저도 그래서 오늘 한 2시간 잤나? 아이고 뭐 이게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라는 생각하면 더 왜 잠이 못 자는 거 있죠. 근데 이렇게 막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대도 되고. 근데 아마 하선 씨도 한참 이게 뭐지 하시다 보면 그럴 걸요. DJ 하다가 다른데 게스트로 갈 때 좀 네. 설레는 게 있어요. 재밌을 것 같고. 맞아요. 네. 편하고 좀 더. 그렇죠. 그랬군요.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와주셔서 이 아침에. 뭘 말씀을. 윤세화님이요. 뭐지? 아직 별밤 할 시간 아닌데? 아니죠. 지금 우리 너무 극과 극의 네. 북극 남극이잖아요. 네. 지금 저는 밤 10시고. 만날 수 없는 그런 사이죠, 우리가. 유연우님이요. 요즘 웹 예능 톡이나 할까? 아, 너무 재밌죠. 빠짐없이 챙겨보고 있어요. 게스트들도 좋지만 김이나 씨의 톡들이 너무 센스 있어서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여기 게스트로 나간 적이 있어서 오늘 인연이 돼서 나와주셨는데요. 맞아요. 진짜 이게 톡으로 이렇게 하는 토크쇼 이게 괜찮을까 싶었는데 너무 편해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왔어요. 심지어 우리 그 잠깐 커트하고 네. 배터리 간다 그랬나? 네. 아니면은 그 연주하는 모습 따로 더 인서트 한다고 할 때도 그때도 계속 맞아요. 톡으로 얘기를 사담도 하고 네. 되게 친해진 것 같고 뭔가 속에 있는 얘기를 하게 돼서 뭔가 네. 기사도 많이 나고 뭐 맞아요. 여성분들의 지지도 받고 그랬습니다. 아,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솔직한 얘기들을 풀어주셔가지고 그렇게 솔직하고 싶진 않았는데 솔직하게 되더라고요. 톡으로 얘기를 하다 그게 보니까 더 그래요. 이게 눈 맞추고 얘기하면 네. 마가 뜨거나 할 때 그 거기를 채우려고 계속 눈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어색하기도 하고 예, 네, 그러니까 어쩌다 보면 그냥 좀 흐름에 맞추게 되는 거. 우리가 그래도 대화 같은 거에 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네.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면 마음에 있는 얘기보다는 이제 그 흐름에 좋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핸드폰으로 대화를 나누면 정말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 사람의 좀 다른 모습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제가 다른 분들을 봐도. 요즘에는 근데 본인은 어떠세요? 실제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그냥 톡이나 뭐 전화로 하는 게 좋으세요? 일단 전화보다는 톡이 낫고 실제는 편한 사람 한 점. 좀 되게 그 좀 어떠세요? 오프라인 만남에는 저는 사실 실제로 만나는 걸 더 좋아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톡은 실수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서로 그 말이 아닌데 그 말인 줄 착각도 하고 그 오해가 좀 생기고. 맞아요. 그 사실 저는 톡을 좀 힘들어요. 문자했으면 좋겠어요. 전화하거나. 그게 좀 더 이제 인싸 성향이 그러는 것 같아요. 말을 더 편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좀 그 오해가 생기려면 진짜 친한 사이, 허물없는 네. 사이들에서만 이 텍스트에 오해가 있고 대체로는 저는 글자로 이야기하는 게 더 예, 좀 고민하면서 또 쓰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또 작사를 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때문에. 그렇군요. 혹시 지금까지 나온 분들 중에 저 빼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게스트가 있었다면? 저겠지만 저 빼고. 그렇죠. 일단 박하선 씨를 빼라고 하니까 머릿속이 새하얘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꼭 꼽아야 한다면 네. 구경선 작가님이라고 그 토끼 그림 작가로 유명하신 네.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일러스트 작가이시죠. 근데 이제 본인이 지금 뭐 청각 장애를 네. 안고 활동을 하시는데 이번에 대화 나누면서 이제 눈이 점점 네. 좀 안 좋으셔서 좀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가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좀 안 보이는 상태에서도 네. 계속 그 벤이라는 토끼 이름 벤이거든요. 잘 그리고 싶어서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고 하는데 되게 좀 그분과의 대화가 좀 터치가 있었어요. 좋으셨군요. 네. 또 김영하 작가님 소설가. 또 너무 좋죠. 네. 근데 1회 게스트분이 너무 잘해주셔서 제 긴장을 오히려 다 풀어주고 하셨는데 박보영 씨. 맞아요. 네. 그 편도 좋았어요. 네네네. 그랬습니다. 그렇게 또 챙겨봐야겠습니다. 봐주세요. 네. 박설아님이요. 저는 하트 시그널 광팬이거든요. 아유. 출연자분들도 관심이 많았지만 우리 이나 언니의 깨알 연애 팁들이 너무 좋았다고. 언니 완전 고수. 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게 그거 아시죠? 연애를 자기가 실제로 잘하는 사람들이 네. 조언 잘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틀리고 뭐가 맞는지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하면 네. 조언해달라 그러면 그게 왜 힘들지 싶어해요. 근데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 조언을 잘해요. 이론에 빠삭하고. 네. 그러니까 뭐가 그 실패가 확실히 좋은 그 진짜 문제집이에요. 교과서가 됩니다. 고수였으면 제가 그렇게 잘하지 않죠. 조언을. 저 어디서 봤는데 작사가님이 한 말씀 중에 막 어떤 친구가 너무 뭐 힘들어하니까 뭐 이렇게 없어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언니가 유난스러운 게 아니야. 그만큼 특별했던 거지. 이러는데 뭔가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거구나. 제가 이제 택시 운전하면서 그거 참 좋은 프로그램이었어요. 짧게 했었는데 감사해요. 그런 것도 기억해 주시고. 제가 그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굉장히 큰 정말. 힘이 됐었어요. 네, 비슷한 그러니까 상황. 유난스럽다라는 말 너무 싫지 않아요? 되게 싫어하는 표현 탑 예민하다 뭐 유난스럽다. 예민하단 저는 오히려 되게 제가 예민하다고 예민해 보인다라고 하면 되게 칭찬이에요. 그래요? 그 저는 둔한 거를 잘 못 참아요. 섬세하다라는 뜻으로 저한테는 오는데 유난스럽다랑 나댄다. 나댄다 싫어. 그리고 그러니까 진지충. 오그라든다. 이런 말들을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뭔가 굉장히 연애 상담 이런 거를 정말 잘해 주시더라고요. 해서 그래요. 아유, 우리 찐아 언니 또. 아니 근데 이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대시하기도 한다고 뭐 그런 이론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이론까지는 네. 아닌데. 그걸 좀 못 견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먼저 고백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도 고백을 하게끔. 그 다 상대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저는
재채기하듯이 나오는 거 있죠. 어, 숨기지 않고. 그게 그런데 조금 후회는 없는 게 그 제가 지금도 이제 제가 밀당을 잘 못하는데 네. 물론 할 줄 알면 아는 대로 좋은 게 있죠. 연애를 들어가서도 초기에는 어느 정도 필요할 때가 네. 있으니까. 근데 어, 못하는 사람들은 그 상태로 무조건 밀고 나가라고 하는 게 네. 그렇게 막 좀 주책맞은 상태인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어. 평생 연기를 하고 살지 않으면 또 차여요. 그래서 슬퍼. 네. 그래서 그냥 마치 평생 살고 싶은 사람이랑은 쌩얼로도 좀 어. 봐야 되는 거랑 똑같은 맞아요.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쌩얼이 조금 강아지처럼 이렇게 배를 까고 꼬리를 흔드는 재질이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하다가 어머 그 모습 너무 사랑스럽다 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맞아요. 사람을 만나야죠. 아마 제가 그 뭐 남편을 그렇게 만났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 얘기가 유명해졌는데 그 전에도 항상 고백을 좀 전단지처럼 하고 다닌 것 같아요. 맞아요. 전단지. 어휴 좋아합니다. 호해요 호해. 날리고. 어 저도 하다하다 이렇게 상대가 먼저 고백을 안 하면 저도 그냥 얘기하고 그랬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저도 밀당 되게 못하거든요. 어 그런 적 있어요? 먼저 고백한 적 있어요? 네, 많죠. 많다고 하면 안 되나? 잠깐만요. 정리를 좀 잠시만요. 생방송인데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네, 그게 네. 또 성공으로 해서 이렇게 행복한 예, 생활하고. 어 그게 성공 이분은 아닌데. 아, 네, 넘어가죠. 예, 네, 예, 우리 김이나 장사님의 우리 신곡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노래죠? 아, 이 노래를 저도 아직 못 들어본 노래입니다. 네. 동물음악대 펭수와 네. 김태우 씨, 박진주 씨 그리고 윤상 작곡가가 만든 제가 가사를 썼고요. 네. 크리스마스 리턴즈입니다. 네,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모든 게 제자리 찾았으면 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는 거리를 걷고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만큼 멀어진 거리 조용한 날이 찾아오면 외로움에 움츠리던 내게 슬쩍 건네준 위로 입가에 미소 짓게 했었던 그 말 박하선의 시네타운.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오늘은 김이나 작사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6219님이요. 이래야 하는데 자꾸 귀가 쫑긋거린다고. 아, 이분 거 제가 읽을게요. 도민구님이 오늘 방송 메모할 내용들이 많네요. 네, 왜냐면 저희 되게 애청자세요. 오. 제가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또 오, 오셨어요. 지금 이른 시간일 텐데 감사합니다. 오. 저희 부엉이들이 몇 마리 날아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우 너무 전문가신 게 선배님이시잖아요. 라디오 오래 하신. DJ로는. 네. 아우 네, 얼마나 지금. 했다고 선배님들이가 되게 뭔가 기분이 되게 이상하다. 선배님, 오 지금 막 고릴라도 켜시고. 맞아요. 전문가의 포스가 뿜뿜하고 계십니다. 어, 근데 저 약간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사담인데 김이나가 본명이세요? 네. 누가 그렇게 예쁜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전문 장면가인 것 같아요. 아~ 그 중에서 저희 할아버지가 고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장명한테 지어 저희 할아버지가 골랐는데 똑같아. 응. 소름. 소름 역시. 그리고 한자 이름입니다. 다들 이제 한글 이름 아니냐고 네. 하시는데 요새 근데 이나라는 이름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 따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름이 너무 예쁘니까 우리 애기 나오면 그렇게 지을까 근데 이런 박하선이 분들은. 진짜 대박 아니에요? 어떻게 박하예요? 하선이라는 이름은 많아요. 근데 박씨가 붙여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특이한 것 같은데 저는 성 때문에 약간 분위기가 떨어져요. 사실 뭐 윤이나 이 이름이 이나라는 이름이 최고인 것 같고 유이나도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러네. 김이나는 그걸로 인해서 약간 개그가 이제 더해집니다. 모락모락 김이나라고 또 샤이니 온유씨가 저 지어준 별명이 아유 또 너무 친근한 것도 있어요. 좋아요. 김이나 죽은께 뭐 이런 드립도 많이 당했어요. 아유 네 우리 서로 이름으로 칭찬하면서 4859님이요 성시경 브라운 아이드 걸스 박효신 아이유 조용필, 최백호, 이선희 선생님까지 야 엄청난 분들과 작업하셨습니다. 엄청나다. 어
지금까지 함께 작업했던 분들 중 가장 호흡이 좋았던 분 좀 꼽기 어려울 것 같은데. 호흡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 아마 하선 씨도 그럴 거예요. 네, 맞아요. 어떤 걸로는 이상 내가 좋았고. 뭐 예를 들어 그냥 글이 나오고 막 캐릭터들이 내가 상상한 대로 나오고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브라운 아이드 걸스와 멤버들의 솔로 앨범이었고. 네. 그리고 어떤 이 결과물에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가사가 익는 느낌으로는 네. 아이유가. 아, 전 진짜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 너랑 나와. 아, 시간의 바깥에 그 가사의 그 연관성에 너무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사실 그 감동은 아이유가 만들어낸 네. 거죠. 왜냐면 저는 이제 너랑 나를 한 건데 이 작사가 이즈니 시간의 바깥을 가사를 쓰고 네. 그 배경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네. 어떤 거대한 세계관이 탄생을 한 거죠. 아, 너무 멋있었어요. 뭔가 너무 멋있어. 짜릿짜릿하고 뭉클했어요. 알면 할수록 반하게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유가 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박효신 씨는 아무래도 정말 일할 때 힘든데 과정에선 네. 그 결과물을 한번 맛을 보면 네. 너무 힘든데도 찾게 되는 그런 빨리 그런 일하고 싶은 네. 아, 나 빨리 이 친구 빨리 다시 음악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저도 너무 누구보다 팔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박효신 씨하고 작업하셨을 때 네. 서류 말이 없이 그냥 통화 중인 상태에서도 작업을 하셨다고. 아, 그 친구가 무슨 소리예요? 그 친구가 이제 해외에 네. 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가 아니었으니까 네. 그럴 때는 이제 그거 뭐 원격 통화 같은 네네. 거 있잖아요. 뭐 SNS로 아침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뭐였는지 네. 기억이 안 나. 화상 통화 같은 거나 화상까지는 아니었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전화 이렇게 쓰다가 다시 또 풀리면은 다시 전화를 통화하고 그렇게 하자 했는데 아 누나 그럼 우리 이거를 켜서 그냥 이렇게 서로 자판 소리 나고 하게 해놓고 하자고 계속 대면하는 것처럼 미팅하는 네. 것처럼 아 그래? 하면서 하는데 은근히 그게 좀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럼 그때 말고는 보통 그냥 작업실에서 네. 만나서 작업을 하는데 그때는 아예 그렇게 해서 작업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해 뜨는 것도 그냥 보고 사진으로 서로 지금 서울 하늘은 이렇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독특한 작업 방식이었네요. 근데 조용필, 최백호, 이선희 선생님 이런 분들의 가사를 쓸 땐 굉장히 중압감이 크고 컸어요. 부담도 되고 너무 컸죠. 어떠셨어요? 일단 최복호 선생님 가사는 솔로는 네. 아니었고 아이유와의 네. 듀엣곡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풀기가 되게 쉬웠고 제가 구상 언젠가 이런 거 쓰고 싶다고 생각했었던 테마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괜찮았는데 조용필 선생님 거 할 때는 진짜 처음에 이게 막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쨌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서 의뢰를 왔다라는 사실 제가 항상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내가 네. 너무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싶은 일이 나한테 왔을 때 하라고 하는 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용기 내는 게 아니라 네. 나한테 일을 맡긴 사람들의 안목과 경험을 믿으라고 그 저한테 그 일을 맡긴 네. 대에는 그 네. 비하인드에는 저를 쭉 봐온 그럼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분들의 안목을 믿어야지 방송도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데 아니 나보다 제작진들이 더 잘 알겠지. 내가 뭐 쓸모가 보였겠지 난 모르겠지만 네. 그걸로 그냥 막 눈 딱 감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무거운 일이었어요. 그래도 너무 좋으셨겠어요.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훈장, 거니까. 훈장. 아직도 마패처럼 들고 다니는 무엄하다 이러면서 조용필 가사 썼어요. 아직도 가끔 무시당하거든요. 아직도요? 네. 누가 무시를 해요? 미쳤나 봐. 그렇군요. 우리 또 아무래도 영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맞아요. 또 영화 이야기, 네, 영화 이야기 안 물어볼 수 없습니다. 아, 예. 네, 평소에 근데 영화는 약간 영화가 주제긴 하지만 뭔가 사담을 이렇게 나누는 프로그램이기도 해서 뭐 맞아요.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네. 주영민님이요, 평소에 김이나 씨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취향도 너무 궁금했다고 저도 영화 자주 챙겨보는 편이냐고 여쭤보셨네요. 저는 희한하게 책은 장르물을 좋아하는데. 네. 영화는 장르물이라기보다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냥 이제 인물 내면 쪽으로 더 탐구가 들어가는 그런 류의 영화 있죠. 그런 류를 좋아하시는구나. 예를 들면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 제 최애 영화가 여인의 향기예요. 그래서 어떤 막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거나 관계가 막 급진하거나 이런 거 말고 한 네. 사람이 되게 이상하게 성장을 하든지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
감정이 표현되는 그런 영화를 좋아하는데 여인의 향기는 다른 것보다 되게 중학교 때였나? 그 사람을 반하게 하는 장면이 있는 영화가 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탱고씬이 저 그때의 그 감정을 아직은 다른 영화에서 그런 장면을 만나지를 맞아요. 못했어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네. 계속 봐요. 그거 그 장면만. 아, 그럼 하나에 꽂히면 계속 또 돌려보시는군요. 심해요, 그게 좀. 너무 계속 반복해서 몇 번 정도 최대. 그건 최소 그 장면만은 셀 수가 없고 네. 통으로는 20번 넘게 봤어요. 맞아요. 저도 10번, 20번 막 돌려보는 네. 영화가 있는데. 하얀 거탑 저 한 8번은 드라마요. 드라마도 그렇게 정주행을. 그럼 우리 우리 최애 영화로 뽑으신 이 여인의 향기에서 우리 또 OST 한번 듣고 올게요. 좋아요. 보르나 카베사. 가산의 시네타운 김이나 작사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든 네. 생각인데 진짜 영화 평론 이런 걸 하셔도 너무 잘하실 평론요? 것 같아요. 네. 말씀도 못하고 저 은근 영화 못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영화 감독이 누구고 이거 만든 사람이 이것도 만들었대 하는 거 전혀 모르고 배우들도 제가 되게 좋아하지 않으면 이름을 정말 심하게 못 외워요. 너무 유명한 사람인데도 이름 못 말하고. 근데 그건 있어요. 외국 배우들 잘 이름 막 까먹고 누구지 막 이랬던 적 많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럼 그런 분이 좋아하는 배우가 누굴지 참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여인의 향기다 보니까. 또 공교롭게도 또 최고의 배우 아니겠습니까? 알파치노가 저를 실망시킨 적은 없어요. 작품 속에서. 그리고 정말 올바라서가 아니라 괜히 찔려서 얘기하는 건가? 디카프리오가 작품을 되게 잘 고르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그죠? 네. 그래서 디카프리오 작품도 그의 아역 시절부터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고. 그 말이 되게 와닿네요.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다. 네.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겠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고르는 게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네. 이 사람이 영향이 전혀 없이 고른 작품은 아닌데 그쵸. 가끔 그게 그냥 저걸 왜 했지? 싶을 때는 살짝 흐린 눈으로 하고. 보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그 디카프리오 나오는 토탈 이클립스를 또 다시 보려고요. 맞아요. 저도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 뭐 다 좋아하시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뭐 감독이나 배우는 잘 신경을 뭐 안 쓰신다고 하셨는데 뭐 근데 6729님이요. 영화를 볼 때도 그럼 OST에 신경을 많이 쓰시냐고. 아무래도 막 음악 어떻게 나오고 있지라고 하진 않아요. 절대. 그런데 오히려 방해는 쉽게 받아요. 그러니까 음악이 별로일 때. 맞아요. 그거는 참 용서할 수 없겠네요. 음악이 막 앞서 나올 때 있죠. 음악이 내 감정을 마치 TV랑은 역할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TV에 마치 자막이나 웃음소리처럼 영화 음악이 내 감정을 설득할 때 저는 정말 흐름이 딱 끊겨요. 도저히 못 보겠어요. 더 특이한 관점이네요. 이게 나를 방해하는 것보다도 더 그러니까 내 감정을 막 자기가 끌고 가려는 그런 거를 못 참으시는 거군요. 나 막 아직 그렇게 벅차지 않는데 음악이 혼자 막 뽕이 차오른다. 벅차야 돼 너. 갑자기 막 400인조 오케스트라가 나를 막 어디 아닌데 나는 막 그럴 때가 싫은데 저 가끔 내가 어떤 분위기로 확 빠져들게 하는 거는 선율보다 그 영화 음악은 선율만이 아니잖아요. 네. 사운드 이펙트 역할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 씬에 몰입했다가 확 빠져나올 때 와 방금 전에 음악이 예술이었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트렌트 레즈너 음악들이 대체로 그렇더라고요. 매트릭스도 하고 맞아요. 맞나요? 맞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 그렇군요. 좀 관점이 되게 달라서 재밌네요.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구나. 자, 그러면 우리 또 영화 얘기 더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영화 프로니까 김이나의 인생 영화. 자, 오늘은 김이나 씨가 직접 골라주신 인생 영화 두 편과 함께합니다. 첫 번째 인생 영화는 어떤 작품인가요? 그거는 인생 영화가 제가 처음으로 반했던 영화는 여인의 네. 이제 향기인 거고, 이게 수시로 바뀌더라고요, 저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나마 가지고 온 거는
최근에 본 것 중에 네. 그러니까 그 최근이라 함이 좀 몇 년 안에 네. 본 것 중에 가장 나한테 오랫동안 메시지가 남았던 영화로 폭스캐쳐. 폭스캐쳐. 제가 이거를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안 본 영화가 나왔어요. 허, 진짜요? 네. 이게 처음이에요. 오, 이 영화 궁금합니다.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이 브랜드 이름이라고 많이들 착각하시면 인물 이름이니까 얘기를 네. 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네. 듀퐁. 그 실존 인물의 네, 그 이야기인데 듀퐁, 유명한 네. 듀퐁의 얘기군요. 그것도 저는 잘 몰랐었어요. 심지어 뭐 그 네. 사람이었어? 그러게요. 네. 그랬는데 어마어마한 우리가 그 이름 알고 있을 만한 네. 사람이 얼마나 그 성공한 사람이겠어요. 네. 근데 진짜 성격이 이상하고 심지어 약간 어디가 진짜 결여가 심각하게 돼 있구나라는 막 모습이 이제 보이다가 스포는 할 수 없지만 네. 결국에는 이 영화가 저한테 준 가장 큰 메시지는 이제 인정 욕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특히 굉장히 노모로부터의 아이든 어머니로부터의 근데 갑자기 되게 크고 무섭고 두려운 정도의 존재였던 그 듀퐁이 나중에 엄마 앞에서 그냥 말썽꾸러기 아기처럼 보이는데 아, 저게 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느꼈을 때 사람이 왜 저 나이에 저럴까 또는 내 스스로에게 난 왜 이 나이 먹고 아직도 이런 게 있지 맞아요. 하는 게 좀 유년기에 결정돼서 상처나, 네. 상처든 또는 트라우마든. 상처 때문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인정 욕구가 되게 많은 사람인데 네. 상처가 아니라 전 또 지나친 칭찬 그러니까 그게 조부모랑 같이 자란 아이들이 부모들은 그래도 야단도 좀 치고 네. 잘못한 거 지적도 하고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쁘다 이쁘다 우리 새끼잖아요. 근데 그게 장점도 있죠. 너무 장점 네. 자존감을 심어주시지만 채워주시면. 반대로 그걸 듣지 않으면 내가 나 왜 뭐 안 그러지? 네, 그럴 때가 있는 게 네. 마흔둘이 되고 그리고 이제 좀 인정도 많이 받잖아요. 네.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이 아, 내 모양이 된 거구나 이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힐링을 받은 거죠. 아, 이게 내가 어떤 끊임없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아, 어떤 부분들은 안고 그냥 가는 거구나 이렇게. 네. 이제 인정을 또 하고 네네네네. 받아들이고 그런 상황이군요. 그랬었어요. 무려 채닝 테이텀, 스티븐 카렐, 마크 러팔로가 나오는 영화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아는 이름이 마크 네. 러팔로밖에 없어요. 아, 진짜요? 그리고 이렇다니까요. 그렇게 재밌게 보고 누구요? 채닝 테이텀? 그렇군요. 재밌네요. 그러면 혹시 이 영화에서 가장 뭐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뭐 대사가 있을까요? 대사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그 듀퐁이 그 결국에 제가 아까 얘기한 그 꼬맹이 어린애처럼 보이는 엄마가 와서 진짜 왜 말 안 듣는 애한테 네. 한마디 하듯이 네가 그렇지 뭐 이런 뉘앙스의 말을 툭 하고 가는데 그때 이 듀퐁 회장의 제 동공지진? 영혼지진이 나는 것 같은 장면이 있었어요. 와, 그래서 저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저 사람한테 저게 왜 타격이 가지? 하는데 그래 개인마다 네. 너무나 가장 약한 부분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맞아요. 그 다른 사람을 이해를 하게 하는 힘도 있는 것 같아요, 영화는. 근데 저 사람이 너무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누구나 다 저렇지라는 얘기를 저는 끊임없이 해주는 매체가 영화라고 생각을 그러네요. 해요. 네. 저도 이 직업이 누군가를 계속 끊임없이 이해를 하게 하는 그런 직업인 네.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군요. 굉장히 오늘 얘기가 오늘 시간이 참 철학적인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좋습니다. 사는 얘기하게 되고요. 맞아요. 좋습니다. 우리는 광고 듣고 다시 또 좋은 영화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 네, 박가선의 시네타운 김이나 작가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수다 떨다 보니까 시간이 많은 줄 알았는데 이제 끝내야 된대요 벌써. 야, 가혹하죠. 오늘 너무 좋았는데. 이게 2시간이었으면 저 네. 3, 4부에 남아있죠. 네, 그러니까 계속 계시면 되는데 시간이요. 제가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밤에. 좋습니다. 네, 네, 그때 또 많은 얘기 계속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네. 오늘 가져오신 두 편의 영화 여인의 향기 폭스캐쳐도 한번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면서요. 신은주님이요. 모처럼만에 만나서 회포 푸는 친구들 같다고 보라 쳐다만 봐도 재밌다고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저는 철학적인 시간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정말요? 네. 저도 그냥 이렇게 술술술술 또 얼마 안 된 DJ 같지 않아요? 이게 끝날 때 비로소 잘한다라고 느끼게 하는 DJ가 정말 좋은 DJ 같아요.
아까 그 영화 음악과도 같은 네. 이치죠. 어? 생각해보니까 그랬네 하는 게 제가 긴장을 한 번도 안 하고 네. 근데 아무래도 저도요. 초보 DJ이실 때는 네. 제가 이게, 다 긴장하고 네. 그게 느껴지니까 그렇지. 저도 같이 긴장하는데 네. 저도 계속해서 너무 편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 저, 아 잠도 확 깨고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럼 제가 또 추천한 음악이 흐르고 있어요. 네. 이 곡 들으면서 우리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에 어울리나요? 지금 나츠랭이야 치와와 쭈꿍. 이게 제가 모닝콜로 네. 많이 사용하던 오 괜찮네요. 모닝콜로 듣기 요거 라이언킹도 제 인생 작품입니다. 오 그렇군요. 요 얘기 너무 하고 싶은데 참아볼게요. 네. 빨리 클로징 해야 되는데 네 우리 클로징 멘트도 한번 해주세요. 아 그리고 저 하선 씨도 인사 일단 하세요. 그래도 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조만간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On the day we arrive on the planet, and we can step into the sun. Hello, hello, hello.